국정원 직원법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.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상입니다.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만두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됩니다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듣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이제 방송이나 앞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시는 모든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. 오죽하면 국정원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하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그 이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. 국정원 직원법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.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상입니다.